기독자의 통일당 대표 고용일 변호사입니다. 이 인천 지역 저는 너무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는 참수리 339호정 해군 제2함대 소속으로 인천항에서 NLL을 수호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NLL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 장병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피로 값주고 산 NLL 남북군사 기본합의서를 통해 문재인 입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담는 그릇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담는 이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전 목사님께서 국민혁명당이라는 것을 창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종전에는 상구나 공고를 나와야 됐습니다. DJ가 목포 상구를 나왔고, 그 다음에 MB는 어디 나왔습니까? 동지 상구를 나왔고, 노무현이는 부산 상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문재인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요소,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주권, 영토, 국민인데, 문재인이가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곳마다 평양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948년 유엔으로부터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 남측 대통령, 여러분 남측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고 정통성도 부인하면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북한으로 가라, 북한 대리인이면 북한에 가서 활동해야지, 어따 대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냐 이거야. 중국 가서는 어땠습니까?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쳐맞고 있는데 지는 돌아다니면서 혼밥을 목구멍으로 쳐넣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내 새끼를 때리고 있으면 달려가서 비튀기면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는 대통령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영토, 영토는 우리 영토와 영공, 그리고 NLL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해를 포괄합니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 9.19 남북군사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영토와 영공과 영해를 부인하는 대통령,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독도는 왜 지키려고 난리야?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영토와 주권은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
취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진핑 바라보게 하면서 중국인 입국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막아달라고 의사협회가 8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막았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생명을 잃은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국민이 2,000명이 됩니다. 세월호 304명이 죽었는데 304명 때문에 억울하게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너는 2,000명을 죽이고도 왜 그 자리에 남아있냐, 내려와라, 국민의 생명은 다시 회복도 못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자 왜 국가를 부정할까요? 공산당 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러므로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면 저 북한으로 가면 되지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냐 이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원전을 북한에 지원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원전은 다 파괴하고 스마트 원전은 소형 원전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엔진이 되는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을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원자를 제공해 주자는 놈들이에요. 바로 시설 제공 이적제, 시설 제공 이적제, 이런 정당을 여러분 믿을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민주당은 장만 시켜주면 더듬어요, 더듬어. 여성들, 박원순이가 그랬지, 오거돈이가 그랬지, 엊그제 구의원이 공청회 하는데 더듬어.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내들, 아줌마들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국힘당으로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중공 정치 자금을 일체 안 받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안 받습니다. 블랙카드를 걸어놨더니 어느 정당이 그 블랙카드를 떼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받겠다는데. 응답하라 국민의힘, 너희들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라. 여러분 국힘당 어떤 인사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의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하거나 성명서 발표한 일 있습니까? 뒤가 구려서 그래. 그런 놈들한테 대한민국의 주권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민경욱 의원님이 아빠 아까 나와서 정말 귀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2%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2%가 뭡니까? 그 정당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라고 이거야. 여기 와서 대통령 해야 될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국회의원에 만족하냐 이거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정당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 혁명당.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국민혁명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는 의미로 이번 주 목요일,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오후 4시 합동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합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민혁명당과 합당을 선언한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 고영일 대표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의 지도자십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5일 집회 주최했다가 아주 그냥 옥고를 치렀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국민혁명당 전국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김수열 조직위원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아이,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사파, 종북, 종용주사파가 나라 먹은 지 4년째 어떻게 됐습니까? 낱낱이 죄상을 다 밝혔지만은 가장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를 엿같이 만들었습니다. 유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휴대폰을 완전히 가지게 해서 까칠하면은 집에 부모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아픈데 약을 어떻게 썼느냐, GOP 근무 시키지 말아라, 취사병이 너무 어렵다.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취사병이 최고 좋은 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취사병 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세금으로 동 국민들이 납부한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펑펑 다 썼습니다. 그전에 빚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업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없앤 것은 전부 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 청소년의 어깨에 무거운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끌어내야겠죠? 제주도 가서 남농당 정권을 수립했다고 얘기해도 가만히 있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대한민국이 하나졌다고 얘기해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식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서 싸워줄 정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1150만의 함성을 무시해서 우리를 극으로 몰았습니다. 탄핵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정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꺼져가는 생명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 남은 생명을 순교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정광훈이라는 지도자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광훈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우리가 우리 헌법을 지켜냅시다. 저 역적들을 처단할 수 있는 보안법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우리는 막강한 1150만이라는 엄청난 가슴을 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대변합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싸웁시다. 이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 일어납시다.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외칩시다. 제가 국민하면은 혁명당입니다. 국민!
국민!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모두 일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만 덩어리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땅 뺏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모두 바로 입당 원서를 써주십시오. 우리는 희망의 증거가 됩시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행사를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세열 위원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